안 맞아서 진짜 넓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자민입니다. 뚝배기! 아,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어. 오늘은 저희 1호 주원이 친구를 초대 캠핑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라미님은 못 오고. 잘 다녀와. 주원이 아빠한테 제일 큰 번아 요즘. 우리 잼민이 3명만 데리고
지금 저 혼자 캠핑을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세팅하니까 힘드네. 와, 그리고 벌써 여름이 다 된 것 같아요. 날씨 엄청 더워. 자, 세팅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텐트는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DX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날씨가 더워도 이 전면이 이렇게 업라이트 폴이 되다 보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또 마침 또 이렇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열어서 좀 그늘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본 폴대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두 가지밖에 안 들어있지만 제가 따로 폴대를 가져와서 요 세 개 가지고 이렇게 두 면을 열었습니다. 앙카레 1초 폴딩 의자고요. 이거는 이타캅 선반이에요. 예,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는 선반. 근데 요거랑 요거랑 사이즈가 약간 안 맞아서 요것도 어찌 보면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DM을 보낸 적이 있는데 안 읽으셔서 그냥 제가 지웠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접히거든요. 요렇게 접혀서 저거는 이제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납 괜찮겠다, 혹시 저거랑 사이즈가 맞을까 그랬는데 요거는 안 맞아서 이 선반은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통들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스노우라인 또 큐브 테이블 이렇게 했고요. 옆에다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제드의 기가 데빌 호스 스토브 요 그 강연 버너 위에다가 그리드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기다가 플레이트 버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심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일단은 맥주 한 잔 먹고 여름 캠핑은 이제 피칭한 다음에 맥주 한 잔 딱 먹는 그 맛 아닙니까? 일단 맥주 한 잔 마시죠. 맥주 먹으려고 했더니 그 녀석들이 오네요. 아. 애들 짐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자, 한잔하시죠. 짠, 자, 형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자, 짱그비. 아, 여러분, 제가 뭐 말로 하기는 뭐하고 입 모양으로 말씀드릴게요. Go go go, let's move. 아, 진짜 힘드네. 애들 저 샤워하러 왔거든요. 오자마자 텐트 치는 거 도와달라고 올 때 그냥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옆에 이제 계곡 있다고, 계곡 가서 쫄딱 젖어서 오고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기들끼리 샤워하고 이러니까 다행인 거지. 더 어리면 이제 제가 가서 또 이 상태에서 또 가가지고 또 씻겨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나마 다행. 애들만 데리고 올 때는 꼭 아이들이 혼자 샤워하거나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을 때 그때 이후로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땅개비 간장게 님 다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캠핑장 예약한 곳에 와서 한번 분위기도 좀 보고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캠핑장인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캠핑하기에는 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소규모의 단체 캠핑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밥만 좀 마저 먹고 그러고 캠핑장 뭐 소개할 것도 없어. 그냥 잠깐
한번 둘러보고 요 밑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들 다 씻고 왔어? 응. 거기다 놔, 아빠가. 낮아서 애들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정도 오니까 그냥 여기서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애들. 신발 어떻게 할까 저거. 아빠, 야, 아빠도 발이나 좀 담그자. 아, 잠깐만. 이야, 차갑다. 차가워. 여기는 좀 꽤 깊다. 여기는 여기 물달도 좀 세고 여기 튜브 타고 놀면 저기까지 가겠다. 이 계곡 위쪽이 여기가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네, 여기 양양. 성공! 하나 더, 하나 더. 우. 성공! 너무 귀엽다, 야. 이게 뭐냐면 이 위로 양양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적당하게 들립니다.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들리진 않고 저쪽이 바로 이 위아가 바로 캠핑장인데 백색 소음이라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네, 옆에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 소음을 막는 이제 방음벽도 세워져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아까 놀았거든요. 근데 조금 미끄럽대요. 이끼들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아우, 근데 계곡은 진짜 좋네. 아, 계곡은. 아, 좋긴 한데 여기 이끼가 많이 끼었대요. 아, 이끼가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미끌미끌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놀 때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무릎 정도 옵니다. 에. 물놀이 하기는 좋은데 막 그렇게 엄청 깨끗한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거품이 막 떠 있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하고 나서 뭐 그냥 깨끗이 빨리 씻으면 되겠죠. 쭉 이어집니다. 저쪽으로 쭉 밑으로 그렇게 쭉. 해가 확 지고 바람이 확 부니까 갑자기 쌀쌀해져 가지고 불멍을 좀 시작하고 뭐 숯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저거 꼬치 해 먹었잖아요. 꼬치 또 해 먹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이번 주 한 번 더 꼬치 해 먹으려고 합니다. 나 눈이 벌써 피곤하네. 나 왜 이렇게 피곤해?
was still alone. The moment that you held me, 'cause I couldn't let go of who I thought I was. I guess that's how things go. It's yours and then it's his.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쳤는데 바람 하나도 안 불고요. 오히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바깥에 지금 저렇게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쪽이 식사 다 하시고 배드민턴 치는데 이제 저희는 식사하려고 하거든요. 뭐 지금만 6시 7시도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네 엄마가 이렇게 또 등갈비를 보내주셔가지고 등갈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즈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욕 스테이크 시즈닝. 네. 이제 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숙소로 잠들어졌어? 야, 그럼 가평 잔막걸리. 가평 잔막걸리 한번 먹어보시죠. 저 막걸리를 못 마셔. 아, 이거는 장난 아니네. 응? 저 터지는 거 막 힘들어지는데? 그냥 호흡 물면 되는. 아빠 그냥 대박. 그럼 날라가지. 그러니까 갇히지 그러면. 자, 자, 땡큐비. 아, 좋다. I've got nothing left and the moon seemed dead while the sun's sitting on its side. I'm not sure if time could ever cure this mind. As you're fading out of sight. 야, 지난번에 먹은 거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You just a star up on the night. 다 익은 다음에 이거 뿌려야 했구나. 지난번에 더 맛있네. 소주가 얼마 없어. 그거나 이제 막 달려가는 막 겁나 멀리 가는 데 있잖아. 맛있어? 응. 9시 반까지 하라고 했는데. 아. 여기는 아니지. 하나 맞았는데. 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비와. 미쳤나봐. 비와. 미쳤나. 야, 비도 지금 없었단 말이야. 미쳤. 비와. 미쳤. 어떻게. 미쳤.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빗소리 들리지. 와, 이씨. 큰일 났네, 이거. 야, 안으로 다 넣어야 돼. 와, 씨. 뭐야. 야, 말도. 야, 뭐야. 비 소식 없었는데. 와, 이게 짱 캠핑의 희림입니다, 여러분. 와, 장난 아니다. 아, 힘들다, 씨발.
다행히 뭐 새벽에 비 소식이 잠깐 있었지만 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잠자느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예 스킨이 아예 젖어 있진 않거든요. 안쪽이 오히려 결로 때문에 안쪽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보면은 비가 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왔어라도 잠깐 투둑투둑 거리는 정도만 온 것 같고, 애들 저렇게 이불 털기 하고 있고, 정리를 좀 대충 하고 윈드브레이커나 이런 것들 빨리 치우고 애들 밥 줄게요. 다 했습니다. 이제 다 치웠고요. 날씨가 이제 진짜 덥네요. 와, 진짜 더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터널 텐트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역으로 끌려고 사실. 사실 이렇게 의아하실 것 같아서, 원래 더운 날에는 타프에다가 치기 쉬운 원터치 텐트라든지 조그마한 텐트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무난한 그런 캠핑 그런 세팅이잖아요. 네, 저는 오늘 아이들 이런 잼민이 3명 데리고 캠핑 하느라고 오늘은 터널 텐트를 가져왔고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캠핑장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또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그런 캠핑장입니다. 10개의 사이트가 있는 그런 캠핑장이고요. 캠핑장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problem with your heart, but these rose colored